내 블루 내 레드 내 칼날 부리 평생을 뺏기며 당하며 두드려 맞으며 마치 제 모습을 본 듯한 아무무. 오늘은 이 불쌍한 아무무의 갱생 프로젝트를 시도해보려 합니다. 일단 아이템 트리는 무조건 극딜로 절대 싸움을 빼지 않는 당당함을 가져보도록 하죠. Let's get it!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상대 정글은 그레이브즈. 까딱 잘못했다간 우리 정글을 다 털리고 시작할 수도 있으니 역버프를 해줄게요. 위캠프를 다 먹고 블루를 먹고 가려는데 역시 상대 그부가 깽판을 치러 옵니다. 하지만 저도 다 계획이 있었죠. 필살 쌈싸먹기! 오케이, 전멸은 뺐으니 일단 이겼습니다. 이어서 바텀에 용기갱 한번 넣어주고 이번엔 진짜 갱을 가줍니다. 무무가 있을 거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사일러스와 그레이브즈를 모두 잡아 개이득을 받습니다. 이거 시작이 좋네요. 아까 그렇게 당해놓고 또 카정을 온 그레이브즈. 제 Q를 맞춰서 한 방에 보내줘야겠습니다. 이건 다 계획이에요. 만약 저기서 Q를 맞춰서 그부를 잡았다면 사일이 도망가서 더블킬을 하지 못했겠... 당신이 죽였어. 어쩌라고. 네가 잘 뺐어야지.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미안해. 착한 척을 한번 해줍니다. 하지만 인생이 언제나 순탄할 수만은 없죠. 당신아 뭐해. 가끔은 이런 수많은 핑도 필요한 법. 정신을 차리고 탑에 왔습니다. 궁을 쓰긴 싫었는데 방템이 없어 역공강 당할 수 있으니 확실하게 마무리해줬어요. 텔죽 텔은 못 참지. 바로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이야. 실패. 뭐야, 미드에 싸움이 났네요. 와, 인공 지렸다. 왜 우리 팀 안 와? 왜? 팀원 차이. 이거 이제 잡았죠? 와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제 Q는 타겟팅이거든요. 왜 이럴 때만 잘 맞냐. 다시 한번 탑갱. 제이스가 싸워보지도 않고 삶을 포기했네요. 이건 트란들한테 킬을 주기 싫었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 개새끼. 도망간 이지를 발견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 Q는 타겟팅이라고. 아니, 억제기도 안 밀렸는데 상대가 우리 진영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런 건 눈 뜨고 못 봐주죠. 깔끔하게 제 손에서 정리했습니다. 아! 항상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 말하고 있잖아. 저는 말 끊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바로 죽여버릴 수도 있었지만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서워, 나 무서워. 그냥 장밥이라 피한 거 아니냐고요? 지금 그 말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세나 지렸다. 오, 뒤질 뻔했네. 안 끝낼 것 같던 게임은 팀원들의 백드로 이겨버렸네.